여기를 어떻게 건너가지? 어둠으로 인해 여기 있었던 다리가 없어졌어. 좀 어려운 방법으로 건너가야겠네. 기름진 땅은 밑에 있어. 승강기를 이어주는 다리가 사라졌어. 좋아, 기둥을 이용해서 건너간 다음 내려가야겠네. 여긴 뭐야? 와인 저장고? 동굴은 도시가 생겨나기 전부터 있었어. 성을 짓고 나서 이 공간을 왕궁 행사, 음악, 연극, 사상가, 마법 등을 하는데 사용하고는 했었어. 저쪽으로 가자. 기름진 땅에 아무도 없어. 공주? 움직일 수 없어. 컨큐바인이야. 그녀가. 아픈가? 내가 고통을 덜어주도록 하지. 조금만 참아. 그녀를 막을게. 이게 뭐냐? 공주가 그녀의 왕자잖아. 도능의 기리는 자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, 왜 여기 있는지 모르거든. 더 있었어. 잘 됐네. 근질근질했었는데. 나는 계속 여기 있었어. 시간을 낭비하게 해서 미안해. 당신의 무대에 남아 있어. 모든 행동은 어차피 반응일 뿐이니까 무엇을 한다는 게 달라지지 않아. 당신의 무대에 남아 있어. 모든 행동은 어차피 반응일 뿐이니까 무엇을 한다는 게 달라지지 않아. 영혼이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해줘. 우리가 아리만을 영혼 가두거나
아니면 흙문 넘어 있는 왕실에 들어가게 됩니다. 컨큐바인은 다른 타라제들처럼 아리만한테 혼을 바친 거? 그녀가 무엇이었는지 아무도 몰라. 본인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. 문헌에 의하면 아리만이 환영에 힘을 줬어. 들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지. 다른 사람이 그녀가 원하는 것을 믿도록 하게 할 수 있어. 일어설 수 있어? 내가 무대 위에 올라서게 될 줄은 몰랐네. 컨큐바인의 죽음 특별 공연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그녀가 죽지 않았어. 꿈을 꿀 수는 있잖아. 원래 무대에서는 꿈꾸는 거 아니야? 꿈을 꾸지 않으면 영원히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거야. 하지만 깨어나지 않으면 계속 꿈만 꾸게 되겠지. 다음 기름진 땅으로 가자. 저쪽으로 가자.